네, 안녕하세요. 목카키마님입니다. 최근 들어서 암행단속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다, 암행단속이 있어서 오히려 도로가 더 안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좀 기분 나쁘다 할 만한 게, 아니 경찰이면 경찰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경찰인데 뭔가 몰래 찍어갖고 몰래 단속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과속했네 하고 그때 단속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 채 끝까지 계속 따라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단속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차선 변경, 누적된 과속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실적을 팍 올리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함정수사다 뭐다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암행단속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꽤 필요하죠. 도로에서 무자비한 칼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초고위험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암행단속 같은 거 해야죠. 카메라 같은 거 있으니까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카메라는 어디 있는지 위치 다 알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삥삥삥 할 때 그거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난폭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계속하는 거, 이런 거 단속하면서 혹시 모를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자 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암행순찰차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거 처음 도입하고서 단속 효과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단 갓길 통행하는 거, 이거 불법이고 이 사람들 2.4배 더 많이 단속하게 됐다고 하고요. 전용차로 위반, 뭐 버스 전용차로 같은 것을 위반하는 거겠죠. 이 경우는 2.1배 단속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몰상식한 사람들 잘 단속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난폭운전은 290배 늘었다고 합니다. 두 배도 상당히 많은데 10배까지는 그렇다 쳐 290배? 290배는 좀, 아니 이게 괜찮은 건가? 기존에도 100명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290배면 아니 도대체 몇 건을 단속했다는 거야? 한 2만 9천 건 단속했습니까?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여튼 이 암행순찰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서울시는 16년 8월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암행순찰 차를 이런 식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단속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고속도로에선 간혹 보이던데. 인천 계양경찰서에서는 20년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도입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좀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자, 차종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엔 YF소나타 개조해서 사용한다 이러다가 LF소나타로 바뀌더니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잡겠다 라고 해서 소나타 뉴라이즈 2.0 터보 사용하게 됐고, 급기야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까지 활용하게 됐습니다. G70 오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딱 나타나면 차들이 얌전해진대. 그 정도로 도로가 좀 안전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로도 난폭운전 신고하고 사고나도 난폭운전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290배나 더 잡혔다라는 얘기는 이게 단속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갓길 통행,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점만 부과합니다. 근데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동차 법규 위반하고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건 형사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검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벌금 부과, 구속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럼 난폭운전이라는 건 뭔가? 법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규상 난폭운전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교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말한다. 고의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폭하게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게 했으면 이게 폭력과 다름없다 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람하고 마주쳤을 때 와이씨 이렇게 하면 위협이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위협을 하는 건가? 이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과속이다, 이건 난폭운전이 아닙니다. 그 과속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위협을 느껴야지 난폭운전이라는 거예요. 법이 좀 애매하죠. 과속을 했는데 나는 저걸 위협을 안 느꼈어, 그러면 그건 난폭운전이 아니야. 옆에 사람이 없는데 혼자만 빨리 달렸어, 그것도 난폭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법이라는 게 좀 명확해야지 이걸 집행할 때도 명확하게, 이걸 어겼으니까 당신 유죄, 안 어겼으니까 당신 무죄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법이 약간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속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과속을 하더라도 나는 난폭운전 아닌데요, 경찰 아저씨 내가 뭐 난폭운전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다는 객관적 지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암행순찰을 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암행순찰을 할 때는 경찰이 그걸 직접 지켜봤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차가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경찰이 주변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이건 위협적이네 라고 하면 저건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난폭운전의 사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격한 차선 변경이 있어요. 불법 추월이 있습니다. 급제동이 있어요. 위협적인 속도 초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안 켜고 옆으로 껴들었어. 근데 뒤차가 갑자기 어이씨 하고 빵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뒤차가 위협을 느꼈으니까 난폭운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불법 추월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추월 방법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앞에 차 있으면 어떻게 추월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추월해야 되죠. 만약에 앞에 차가 1차로에 있어요. 그래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어. 그럼 2차로가 비었네 하고 2차로로 가서 이렇게 까면 불법입니다. 이거가 난폭운전으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추월하면 안 돼. 왼쪽으로만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면 걸리는 게 난폭운전인데 이거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90배라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의 난폭운전을 보낼 수 있게 됐던 거죠. 이거는 그냥 경찰이 찍어서 그대로 검찰로 송치하는 거고요. 죄다 경찰의 실적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 입장에서 이렇게 노다진데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암행단속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뭘까?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암행단속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함정수사다, 이런 비판들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속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초과속으로 차가 훅 지나간다, 그럼 거기서 삐요삐요 하고 바로 차를 멈춰 세워야죠. 과속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기존까지 암행순찰차는 그런 식으로 단속하지 않았어요. 초과속이 일어나면 그걸 그냥 쫓아가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계속 보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차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속을 하니까 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조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이거 함정수사다 라면서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 기혁씨는 2018년 4월 27일 서울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최고 시속 195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7분 동안 안전거리를 미확보했고 속도를 위반했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고 진로 변경 방법도 위반했다, 14차례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청은 이분한테 벌점 250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벌금도 내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 뭐 주행을 이렇게까지 7분 동안 14번 규정을 위반했다, 아이 그 정도면 잘못했지, 잘못했구만. 근데 기혁씨는 항변을 합니다. 아니 경찰이 위반 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벌점 초과를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당연히 패소했죠. 온라인에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법규를 위반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뭘 그거 갖고 암행순찰을 탓하냐, 이러면서 반응이 아주 냉담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시든가요. 그런데 기혁씨가 이걸 굳이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단속하는 과정을 보면 과속하는 차를 봤을 때 바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차가 올 때 측면에서 살짝 밀어붙이는 식의 제스처를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쭈 하면서 뭐야 나랑 한판 붙자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묘한 면이,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뭐야 내가 운전을 좀 잘못했나?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했나? 라면서 감속을 할 텐데, 근데 어떤 사람들
사람들은 이렇게 건드리면 쭉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쭉 치고 나가는 차가 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꽁무니를 바짝 붙인다고 합니다. 바짝 붙이면 뒤에서 차가 갑자기 나를 쫓아와 어쭈 하면서 오히려 더 가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앞차를 추월하면서 더 가면 그러면 떼놓으려고 그랬는데 저 차는 더 따라오네? 뭐야 이거 해보자는 건가? 이러면서 더 마구잡이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앞서서 달리는 차 이것도 문제고 그거 단속하는 경찰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쫓아가고 막 따라가고 이러다가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사람들 다치잖아요. 여튼 지금 경찰이 이런 식으로 쫓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과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된 거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가 말했던 건 뭐예요?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그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이 이상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치주의라는 건 뭡니까? 법치주의의 기본은 행위 책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저를 처벌하는 거 아니죠.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칼을 들고서 그 사람을 찾아라도 가야 돼. 그런 일이라도 있어야 그걸 처벌하는 거지 막연히 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 범죄 의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죠. 그게 바로 행위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게 법치주의죠. 그런데 여기서 판결문은 뭐예요? 범죄 행위의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범행 기회를 제공했다는 건데 그게 함정수사가 아니면 어떤 걸 함정수사라고 합니까? 함정수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피의자의 범죄 의도를 자극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범죄 의도가 살짝 있었는데 그걸 자극해서 범죄 몰아넣는 거 그걸 함정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는 암행순찰자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면서 막 따라잡고 이렇게 옆에서 막 자극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럼 과속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물론 순찰차가 없어도 과속했을 수 있어요. 근데 순찰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기 어렵게 된다면 이러면 피의자가 정말 자발적으로 범행을 한 건지 아니면 경찰이 유도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데 함정수사라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그 상태로 재판받는다면 당연히 이건 공정한 절차나 기본권을 침해받은 상황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불법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자기가 경찰임을 알렸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경찰이 이 차를 꼭 꽁무니에서 따라잡거나 이 차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단속하지 않고 만약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카메라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단속을 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함정수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부추겨 놓고 결과적으로 네가 그렇게 운전했으니까 네 죄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함정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 일리 있습니다. 이분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분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 단속 방법은 함정수사라고 말할 근거가 너무나 충분해 보이죠. 자 그리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암행순찰 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에 단속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게 법제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서 그냥 단속을 했네 법 집행하는 경찰이 어떻게 위법을 하느냐 이러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상태로 10개월 동안 활동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모든 암행순찰차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암행순찰차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순찰 단속을 벌여왔는데 근데 여기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단속 중인 표시 장치가 아예 없는 채로 24대 차량을 5월 말까지 운행해 왔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어지간한 암행순찰차들은 뒤에 보면 경찰 반짝반짝반짝 이런
이런 식으로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치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남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 아마 전남 쪽은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냥 승용차로 그냥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 법규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사실 표시 등 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27조 2항을 보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이나 사람에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이나 드론이라든지 뭐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되는 장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리고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순찰 때 이런 것들을 부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카메라처럼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법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심기원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간마다 대형 전광판에 암행순찰차 단속 중이라는 걸 최초 도입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되는 건가? 지금 강원 고순대장께서 단속하시는 구간이 강원도 전체 고속도로거든요. 서울 양양만 해도 고속도로 길이가 150km나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군데군데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단속 중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써있어요. 그 전에 단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딘가에다가 몇 군데 세워놨다는 건데 그거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거 세워놓고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내가 너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려야만 하는데 요 정도 나왔으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건데 그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 누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걸린 상태에서 벌점이 막 250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한테 대고서 큰 소리를 딱 치면서 당신 이거 함정수사다 그렇게 할 만한 용감한 사람이 있을까? 내 목숨줄을 상대방이 쥐고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뭐 소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일본에는 이런 것들을 복면경찰차라고 얘기합니다. 후쿠멘 패트롤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암행순찰차를 운영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과속, 차간거리 미확보, 주행차로 추월, 오른쪽 추월이죠. 그리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참 동안 달리면서 수집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 수집 다 했어 그러면 그때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일본의 경찰들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광등을 올려야 돼요. 경광등을 천장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내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야 된다는 법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과속하는 사람들은 후방 카메라로 뒤에 있는 차들을 계속 보면서 운전한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게 딱 올라 하면 바로 그때부터 감속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알려야지 어떻게 경찰인 걸 알리지도 않고서 단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수많은 벌점을 쌓아서 한 번에 단속을 하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요것에 대해서 지금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당연히 단속할 때는 단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암행단속 자체가 나쁜 것인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법규를 더 잘 지키게 만든다는 점에서 암행단속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공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칫하면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남용될 수도 있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집행 방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다수가 납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져야 되고 그에 맞게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